단전에 프로에 데뷔하자마자 2승을 올리고 주목받던 조아연 프로가 2년 7개월의 공백을 깨고 지난 5월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데뷔 시즌 2승 이후에 드라이버 입수로 고민을 하다가 복싱을 하면서 티샷 자신감을 되찾아서 우승까지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코치님에게 복싱을 배우러 다녀왔는데요. 어땠는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다치거나 아니면 때리는 부분 정권 부위가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감고 있습니다. 나는 약간 항상 손목을 다칠까봐 좀 무서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데 와 엄청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다 감는구나. 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다시 둘. 아홉, 열, 잘했어. 이제 이거를 좌우로 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네. 오른쪽 위에 하면 오른발, 오른쪽 뒤에 가 있게 하고, 왼쪽발 이렇게 뒤로 갈 거예요. 쭉 이렇게 쓰실 거고요. 네.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몸이 정면을 보지 않고, 살짝 45도. 사선으로 하실 겁니다. 자, 45도 선 상태에서 스텝 한 번 더.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족장만 이렇게 움직이실 거예요. 넓게 넓게가 아니고 살짝 좀. 하나, 둘, 셋, 넷. 몸 중앙이 여기에 있어서 뒤로 됐죠? 유지하시면서. 앞으로 뛰시는 게 아니고 45도로 똑같이 45도 반으로 뛰실 겁니다. 상대방의 사선, 안 보이는 사각지대로 들어가야 이렇게. 제가 때리면서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때릴 수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8, 9, 10. 오케이, 잘하셨어요. 손 올리고 해보실 거예요. 자, 오른손 쭉 들어서 천천히 내릴 건데 팔꿈치가 가위개 밑도 그리고 주먹 살짝 계란말이 주신 다음에 턱 밑에 주실 겁니다. 살짝만 숨기실게. 손 앞으로 쭉 올리실 건데 주먹과 주먹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요. 그렇죠? 살짝 숙이시고 골반이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살짝 뒤로 빼실게요. 그렇죠? 오른쪽 살짝 숙이시고 뒤꿈치 살짝만 떼실 거예요. 오케이. 앞꿈치 그대로 두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세진 것 같은 기분이야.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공찬 짱 먹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앞에 아이 되고 있어서 보통 정면을 향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제 배를 때리기 되게 쉬워요. 살짝만 돌려주실 거예요. 이거 귀여워. 오른쪽 팔 밑에 있는 네. 여기가 간이 위치한데 네. 여기가 맞아. 근데 여기를 안 맞게. 이제 복싱 공격 기술 들어가실 거예요. 오.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네. 복싱 공격 기술은 잽, 스트레이트, 어퍼, 훅이 있는데 오늘 천천히 하나씩 배워보기 거예요. 처음 첫 시간은 잽. 이 상태에서 가 돌리시죠? 앞손으로 그냥 가볍게 앞으로 쭉 뻗어주실 겁니다. 네.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살짝 45도 틀어주셔서 용도는 이제 상대방과 제 거리를 재는 거 아니면 이렇게 농락하거나 포인트를 줄 때 땅땅 때릴 때 쓰는 용도 되게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앞손을 제일 많이 쓰십니다. 이게 잽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실 거예요. 하나, 둘,
다시 세, 네. 정권 부위로 쭉 밀어주실 거예요. 다섯, 여기. 다섯, 그렇죠. 일곱. 힙이랑 스트레이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쭉쭉 뻗는 건데, 스트레이트는 말 그대로 일자로 직선을 뻗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뒷수만 뻗으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스트레이트랑 똑같이 뻗을 때, 깃발, 무릎, 골반, 가슴이 동시에 이렇게 돌아오실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자, 뒤꿈치 살짝 떼고, 무릎 돌리고, 골반 돌리고, 쭉 나가시고. 그렇죠. 한 번 더. 오, 나오신 것 같아. 한 번 더. 쭉 이렇게. 아, 다 끝까지 가요? 그렇죠. 끝까지 한 번 더 쭉 돌리시고 이렇게 앞꿈치 붙이고 붙여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마찰이 강할수록 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붙여놓고 회전력으로 몸 회전력을 쳐요? 네. 아하. 오, 나 잘한 것 같아. 제가 때리면서 맞을 수도 있겠죠? 네. 왼손 턱 밑에. 아. 네, 한 번 더 앞에서 쭉. 안쓰는 손은 항상 턱 밑에. 네. 이제 원투 하실 거예요. 네. 되게 어느나 받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투. 원래는 잽 스트레이트가 정식 명칭인데 아~ 외국분들도 이제 줄임말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네. 잽 스트레이트, 잽 스트레이트 하면 발음이 길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원투. 원투. 원, 투. 공식. 이게 바로 원투. 네. 다시 원투. 원투. 네. 한 번 더. 원. 원. 안쓰는 손 투. 투. 그렇죠. 한 번. 원. 그렇죠. 원, 투, 그렇죠. 이거를 펀치기 할 때처럼 이렇게 세게 때릴 필요가 없는 게 살짝 톡톡만 쳐도 상대방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아. 우리 방금 이 스텝 쓰셨죠? 네. 이걸 이용해서 원 하면서 원, 원, 투.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렇죠. 다시 앞으로 가면서 원, 원, 투. 그렇죠. 돌아오고, 돌아오고. 원, 투. 오케이. 그렇죠. 따로 놓는 팔다리. 원, 투, 뒤꿈치 돌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골프처럼 이렇게 다 떼시는 게 아니고 네. 중요한 시청하고 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땀 할 때 되는데 아 이런 느낌인가? 네. 땀 할 때 되는데 같이 공에서 안 되는 거? 거리가 약간 늘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 동작이 약간 땀생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 싱크 맞추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이런 느낌으로 같이 들어오면 항상 내 몸 앞에 팔이 위치할 수 있으니까 그 싱크 맞추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이거 할 때 그냥 이렇게 쳤잖아요. 이거랑 힘이 전달되는 게 달라. 이런 느낌. 손목이 이게 있자고 제가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네네. 아 내리는구나. 이렇게 살짝 그 닭발처럼 살짝. 닭발이라니요 선생님. 선생님 닭발. 빵. 와 나 이런 거 처음 껴봐. 오. 띵띵. 잡으신 상태에서 잽부터 가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45. 1, 2. 가드, 가드. 1, 2. 오케이, 잘. 오. 반가이셨다. 원투 숙박이라는 기술을 배워주세요. 숙박이요? 네. 피하고. 아니, 진짜 원투 숙박이에요? 피하고 막 때리고. 오, 그렇구나. 너무 마음에 들어. 원래 정신은 이 피하는 동작을 더킹이라고 합니다. 롤링 또는 더킹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원투 더킹 투 이러면 또 발음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준말로. 네, 준말로 원투 숙박이라고. 숙박. 또 이제 경기를 하다가. 선수한테 코치 감독이 원투 더킹 투해 이러면 이제 상대방 선수가 아 이거 내가 공격하면 이걸 치겠구나 알아차리니까 나라마다 서로 은어가 좀 다르죠. 아~ 이 상태가 오늘 배우신 거 원투 하고 이 상태에서 하프 스쿼트 살짝 앉으신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죠. 투까지 다시 원투 원투만 해보시죠. 원투 원투 이 상태에서 손 걷고 살짝 앉으실 거예요. 피하신 거예요 지금? 네. 좀 피하신 거예요? 네. 다시 일어나서 깃발 엉덩이 쓰시면서 투. 투. 그렇죠. 이게 빵입니다. 아하. 풀 동작도 보여드리면 원, 투, 습, 빵. 오. 백. 원, 투, 습, 빵. 백. 원. 다시 원, 투, 습. 그렇죠. 빵. 그렇죠. 한 번 더. 잘. 아. 한 번 더. 시작. 원, 투, 습. 응? 제대로. 원, 투, 습. 살짝 안고. 빵. 아 제자리에서 뒤로 안 가. 그렇죠, 지금 잘했어요. 선생님 정면 보고 앉으면 그냥 한 대 이렇게 미세요 머리.
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건드려야지. 오. 너 여기 젖히기만 해. 오. 발 딱 가만히 두고 팔로만 치니까 공이 안 맞잖아. 완전 골프 처음 치시는 분들이 발이랑 같이 움직이는 이 느낌을 뭔가 같이 이런 느낌으로 알면은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당연하게 약간. 이제 업버 치실 거예요. 뭘 정형 보실게요. 업버는 상대방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 배를 치거나 얼굴을 치거나. 아 이렇게. 네. 요거 치실 때 쓰시는 건데 어퍼 말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치실 때 쓰시는 겁니다. 다 올린 상태에서 피자 반판 크게 반판 피자 반 저게 아닐 거 안 하나 지금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치실 겁니다. 허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무게중심으로 왼발 쪽 앞발? 네 앞발 쪽 이동하시면 되죠. 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나 이렇게? 그렇죠. 정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맞았을 때 지금 상체 머리가 여기 있으면 정하시겠죠? 이쪽으로 트세요. 이렇게? 저는 맞고 피하고. 아 이렇게? 그쵸? 아하 쌀 응? 안녕해 쌀 셋 보리 보리 셋 오케이 넷 쌀 나왔어. 아 진짜 너무해. 쌀머리 쌀 상체하고 체형이 제일 좋고 잘 맞아서. 원 어퍼. 원 어퍼. 원 어퍼. 욕하지 마.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안 되죠? 원래 안 돼. 원래 안 돼요? 아 너무 더워 여기. 잠깐 물 마셨다가. 아 감사해요. 와 대박이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지 알겠어. 좋습니다. 이제 원도 원 투에 배우셨죠? 그다음부터 투 스텝 원 투하고 한 번 더 원 투 한 번 더 가요? 다시 원 투 원 투 다시 원 투 원 투 어 슈퍼스타 왔다. 미니나 프로 아주 유력한 신형 후보. 아 내가 약간 이게 행잉백처럼 다운샷 살짝 떨어지는 게 전체가 안 가서 근데 이게 똑같네. 이게 가야 되는데 그치? 트렁크 이렇게. 트렁크가 이동해야 돼. 근데 이게 골프 선수들 처음에 다 하면 나도 그러고 다 올려치더라고. 이렇게? 어 처음에 다 올려치더라고.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치? 뭐야 방금 저 소리 너무 좋아. 스텝 계속 삐실 거예요. 계속 삐시다가 제가 앞에서 줌 날 거예요. 잽 하면 잽 치고 원 어퍼 어퍼 또 스텝 삐시다가 원 스팍 원투 스팍 오늘 배운 거 스텝 뛰고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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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스텝 때가 잽 잽 편하게 하시는데 2분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2분 1라운드라고 하는 건가요? 네 잠깐만요. 어 뭐지 이런 거 없어? 그냥 아, 계속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7점이야. 어, 2라운드 아니에요? 한 라운드 더 해야 되잖아요. 한 라운드 더 할까요? 네, 그럼요. 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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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맞춰서. 자, 바로 마무리 운동 같은 건데 뭘 보시면 돼요? 쭉쭉 다리 움직이면서 쭉쭉쭉쭉 뻗으실 거예요. 20초 시작. 하나, 엄마. 둘, 셋, 넷, 마무리. 어땠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죠. 어떤 게 잘했죠? 저는 모르겠는데. 인지 능력이랑 이 손발 상하체 협응이 조금 굉장히 좋으십니다. 조금 부족했던 점 그럼? 이 스텝이나 연속 동작에서 손의 위치 그런 거는 살짝 부족하신데 나머지 이제 상하체 큰 대근육들의 협응력 같은 거는 굉장히 좋으십니다. 탄력도 굉장히 좋고. 탄력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8.7? 오~ 9 이하 드리는 거 못 봤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놓고 공을 하나 쳐보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 손을 놓칠 것 같아. 한번 쳐볼까 그래도? 지금 공 쳐보시는 게 그쵸? 응. 오. 저 잘 치는 것 같은데? 좋아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할 때가 되게 느낌이 다르다. 그지? 여러분 복싱 꼭 해보세요. 너무 스윙이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와우.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복싱을 체험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손목 발목이 너무 약하니까 난 잘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훨씬 재밌고 진짜 골프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배를 뽑으면서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